20번 갑니다.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 고정된 패턴들을 인생에서 이걸 뭐라 그래? 루틴이지. 잠깐만. 자, 요거지, 루틴. 단어장에 있는 거 외우면 되고, 바뀌는 거다 있으니까. 자, 우리는 좋아한다. 뭐를? 우리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 즉, 라벨을 붙이는 거. 레이블인데 우리는 보통 라벨이라고 읽지. 자, 기억날 거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시작한다. 계속한다. 의미를 가진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 ing 둘다 된다. 호환될 수 있다. 그러니까 to label은 labeling. 그지? ing로 바뀔 수 있지. 하나 더. like 반대가 이제 dislike이잖아. dislike는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안 돼, 또. 생뚱맞게. 근데 hate는 투부정사 ing 둘다 쓰여. 그래서 dislike는 ing만 쓰이고. 그렇게 알고 넘어가자고. 자, 우리는 꼬리표를 우리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걸 좋아한다. 뭐로? 이것으로. 또는 저것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거야. 꼬리표를 각자에게 붙인다는 얘기지. 그리고 꽤 자랑스러워한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이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 웬만한 거 여기 설명이 좀 자세히 나오니까 이거 글 쉽기도 하고 여기 참고 좀 해라. 이거 빨리 좀 넘어가게. 자, 우리는 좋아한다. 우리 모두는 좋아한다. We all이 여기 나온 대로 all of us. 뭐 그렇게 바뀌어도 상관없고. 뭐잘 학교 없어, 그렇게 바뀌는 게. 우리 모두 좋아한다. 뭐를? 읽는 것을, 보는 것을, 가는 것을, 그리고 먹는 것을. 그치? 요거 안 할게. 근데 여기 salt가 나왔는데, 여기에 label 대신에 salt가 쓰여도 되고, classify, 뭐 분류하다, 이걸로 쓰여도 상관없다. 그래서 단어 바뀔 수 있어, 그렇게. 단어장에 당연히 다 넣어놨고. classify, 분류하다 나오지? salt 자체도 종류가, 여기서는 종류로 쓰였는데, 여기 label 대신에 salt로 바뀌어도 굳이 상관없다. 자, 뭐 같은 이거 다 병렬 구조. read, watch, eat, where 병렬 구조. 마지막 콤마 다음에 end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병렬 구조라는 거알수 있겠지. 자, 그런데 귀찮아서 이렇게 바꾸진 않을 거야. 타 자체가 귀찮으니까. to read를 갖다가 reading으로 바뀌면 watching, 그지? watching, eating, wearing, going 다 바뀌어야 되지. 병렬 구조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먹는 걸 좋아한다. 종류의 음식을, 어떤 종류의 음식? That suits us. 우리에게 적합한. suit가 타동사야. 그래서 뭐뭐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된 거고, suit 대신에 fit. FIT. 이것도 당연히 단어장에다 넣어놨다. 저, fitness장 할때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건강해도 되고, 적합해도 되고. 뭐뭐에 적합하다 할 때, fit로 뒤에 s가 당연히 붙어야 되지. 그것도 되고, is proper. 뭐 is suitable.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뭐두 단어로. 그 다음에, 요, 대시, 당연히, which로 바뀌어야 되고, suit 다음 s가 들어간 건 앞에, food가 됐건, salt가 됐건, 단수니까. 같은 종류의 옷을 입는다. 그리고 모든 이것은, is fine. 괜찮다. 좋은 건 아닌데, 그냥 괜찮대.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cut off,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off가 빠지면, 우리 자신을 베는 거야. 우리 자신을 칼로 이렇게 베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베는 거 의미도 있고, 면도하다가, 뭐, 벨 수도 있잖아, 그지? 뭐, 그런 거야, 그냥. 베는 거야, 베이는 거. off가 빠지면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cut off가, 야, 저기서 다리 잘라. 만약에, 유교 생각나네. 다리를 잘라버리면, 당연히 다리가 끊기는 거지. 그럼 가는 길이 멈추게 되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cut off가 멈추다. 막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으면, 즉, 멈추게 하면, 차단하면, 뭐로부터?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여기 other가 old의 other로 바뀌어도 문법적으로는 틀리진 않아. 근데 앞에 가능성이라는 표현이나 어떤 그 상응하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old의 other가 되면 좀 부적절하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로 바꾸지 않는다. 모든 가능성들에서 우리 자신을 차단한다면,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will 쓰지 않는 거 알지? 그지?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일 땐 상관이 없지만, 만약 뭐뭐라면, 그 뜻일 때는, 여기 will 쓰이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지루하게 된다. 또 엄격하게 된다. 또 완고하게 된다. 또 harden, 경직되게 된다. hard가 단단 아닌데, en이 붙어서 단단하게 만들다. harden 드니까 단단하게 된. 즉, 마음이 단단하게 된 거니까 경직된 거지. 요거, hardening, ing로 바뀌면 안 되고, boring도 bold로 바뀌면 안 돼. 왜? 우리가 지루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을 지루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루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likely to get knocked about.
knockabout 되게 된다. 될 가능성이 있다. likely가 unlikely라든가 less 같은 거 나오면 안 되겠지. 그지? 여기는 boring과 hardened랑 병렬 구조라고 봐도 무방해. 대시에 나온 게 부연 설명인데,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knocked about 되게 된다. a bit, 약간. 이 knock about이 knock 자체가 그냥 두드리다잖아. 당연히 치는 거야. 그래서 KO가 당연히 KO 시키는 거고, 완전 뭐 기절시키거나 하는 거고, 나게 치다인데 about은 부사로 여기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여기저기. 그러니까 let's meet at 7. 7시에 만나자. let's meet at about 7. 약 7시에 만나자. about이 여기저기. 왜? 7시 여기저기니까 6시 59분, 58분, 7시 3분 다 포함되거든. 뭐 어쨌든 about이 여기저기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너를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저기 뭐 팔, 머리, 뒤통수, 발가락, 발바닥 막 여기저기 때려. 그럼 네가 어떻게 되겠어? 아프겠지, 당연히. 아프다가 지치겠지. 그래서 여기 지치다 정도 의미야. 기진맥진하다. 뭐 기운이 다 빠지다. 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get knocked가 된 거지. knocking이 아니라. 여기 당연히 be로 바뀌어도 상관없다. be likely to인데 be 대신에 become 있어서 그냥 생략한 거. 그렇게 보면 된다. 물론 thus we are, we become likely 해도 상관없다. 자, 그러므로 여기 중간에 그러므로 들어가는 거 적절하지? 뭐 그러므로라는 연결어 너무 잘 알지? thus, therefore. 뭐라 그러냐? thus, therefore, hence, accordingly.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알았지? 단어장에 다 있고. You have to see life, see A as B야. 너무 잘 아는 표현들이지? see 대신에 그냥 이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말로 부를게. 쓰자, 그냥. 잠깐만. 자, 여기 다 썼는데, see, view, count, take, look upon, think of. 이런 것들은 as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근데 consider 같은 경우는 as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보통 see 갖다가 이걸로 바꿔서 문제 나오진 않고, 이걸로 바꿔서 as 생략하고, 뭐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너는 삶을 여겨야 된다, 봐야 된다. 뭐로? 1년에 어드벤처, 모험들로. 즉, 연속적인 모험들로 봐야 된다. 이게 요지야. 이게 주제문이고. 자, 각각의 모험은 기회이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근거가 나오지. 주장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각각의 근거. 근거가 나오지. 각각의 모험은 이치니까 당연히 단수고, every로 바뀌어도 당연히 어드벤처 단수가 나오겠지. 기회이다. 어떤 기회냐? to have fun, 재미있게 할, 뭐 재미를 가질, learn something, 뭔가를 배울, explore, 탐험할, expand, 넓힐, 그리고 broaden, 또 넓힐. 이건 확장이라고 할게. 넓히다가 나오니까. 브로드가 넓은이고, 와이드. 와이든으로 바뀌어도 상관없어. 와이든. 빼먹어. 잠깐만. 자, 요 단어로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 형용사 앞이나 뒤에 ENRG. 뭐뭐하게 만들다. 이렇게 브로드가 넓은이데, 브로드는 넓히다. 이거였고, 요거 녹색 칠한 건 이따 얘기할게. 그러니까 learn, explore, expand, and learn. 마지막 콤마 다음에 end 나오니까 여기도 병렬 구조된 거지. 여기서 병렬 구조된 게 아니야. 이거 기억날 거야. 두 개, 세개 이상 나올 때, 마지막 콤마 다음에 and, or, 간혹 가다 but 나오는 게 병렬 구조다. 여기까지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걸로 바뀌면 안 되겠지. 그지? 이것도 만약에 니네 한번 물 먹어봐라. 뭐 어렵게 된 학교의 경우, to have fun을 of having. 그러니까 of가 나오면 당연히 ing가 되겠지. 그러면 learning, exploring, expanding, broadening. 이렇게 되겠지. 세 개를 탐험하고, 그리고 너의 친구들의 어떤 서클, 일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의 어떤 그 범위, 이 정도 얘기한 거지. 그리고 experience, 경험과 친구들의 범위를 확장할, 그리고 넓힐, 너의 어떤 horizon이 지평선, 수평선이지. 근데 선자 앞에서 그냥 지평, 또 어떤 시야, 이것도 돼. 그러니까 view로 바뀌어도 돼. 너의 시야를 넓힐 기회이다. 됐지? 이거고, shutting down, shut down에서 위에는 cut down 나오고, 여기 cut off 나왔구나. 여기 shut down이 나는데 뭐 그런 얘기 쓰지 어른들이. 야, 샷다 내려 오늘. 샷다가 여기서 온 거야. 그렇지? shut이 닫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shut down 하면 가게 같은 게 이제 셔터를 다운 하면 이제 끝내는 거지. 마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는 것은, 마감하는 것은, 모험으로 가는 것을 여기까지는 단절하는 것, 막는 것, 그만두는 것, 멈추는 것 얘기하는 건데 to 명사가, 그러니까 전치사 to가 나오고 이제 명사 나오니까 여기 있는, 그러니까 모험으로 가는 거를 이 정도 뉘앙스야. 모험에 대해서 어떤 차단하는 것은, 멈추는 것은 의미한다.
동명사 주어니까 당연히 to shut down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의미한다 뭐를 정확히 that you are shut down, 너가 멈춰져 있다는 것을, 여기 아 빠지면 안 된다, 그렇지? 아, 이게 너 자신도 shut down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히 얘기한 거고, 제목은 인생은 패턴이 아니라 모험이다. 잠깐 바람소리 장난 아니네. 거의 태풍 부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 이게 뭐냐? 어드벤처. 여기 나온 건 그냥 해석 써놨으니까 니네가 봐 그냥. 그렇지? 자, 그 다음에 expand 같은 경우는 extend, expand는 확장시키다, 넓히다, 또 부풀다, 팽창하다. 그러니까 닫혀서 어디 멍 같은 게 부풀어오는 거 있지. 이거는 expand만 쓰요. extend는 기간이나 길이 같은 거 연장하는 거. 이 뜻일 땐 또 얘만 쓰요. 같이 호환이 안 돼. 근데 확대하다, 확장하다. 이 뜻일 때는 호환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expand랑 extend랑.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사회적 서클이지. 이런 거는 expand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건 맞아.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더 자연스러워. 보통 이 경우로 써. 왜 안 돼 얘기하면 어른이들 아무도 얘기 못해. 이거 뭐 확장의 경위가 있고 뭐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도 확장의 의미가 있거든. extend도 확장이나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학교쌤한테 물어보란 얘기다. 그렇지. 그리고 expand는 expensive 생각하면 돼. 비싼. 돈을 많이 쓰면 비싼 거니까 이건 돈 같은 걸 쓰다나 드리다 뭐 이런 거야. 이건 절대 안 바뀌고 expand는. extend는 되는 경우가 있어. 확장시키다 의미일 때 이제 칠 때 되는데, 여기서는 안 바꾸는 게 좋지만 일단 학교에서 이거 된다고 생각하시는 학교쌤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미리 하는 게 좋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 골치 아프다. 고생했다.